맛있다. 아, 회의감 드는데? 이러면? 맛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대충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이것저것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막 만들어 오는 그런 라면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다가가기 쉬울까 하다가 제품을 사왔어요. 사실 이건 산 건 아니고 제가 마트에 놀러 갔는데 사장님이 야, 안 필요하세요? 하시길래 필요해요! 하고 가져온 겁니다. 공짜로 받았어요. 이게 가격을 보니까 그때 그 가게에서는 한 16,500원?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얘가 예? 이것도 이렇게 한번 따서 먹어보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아리아케 봉황 시오라멘 소스고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일단 정제소금, 정제수, 다시마 가다랑어, 물엿, 향미 증진제, 식용유지, 뭐 기름이라는 소리죠. 그다음 뭐 조미유, 뭐 이것도 기름이라는 소리죠. 다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이때까지 열심히 만들었던 게 그냥 요거 하나에 다 들어가 있네. 와 씨, 다 들어가 있네요. 괜히 했나? 어쨌든 오늘 이걸로 제가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라면을 준비를 했는데 실패하면은 안 올릴 겁니다. 그럼 한번 간단하게 재료 들어갈 거를 잠깐 소개해보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얘는 어차피 들어가니까 내비두고. 맞다, 설명을 한 게 더 해야 되네. 이거 안에가 제일 처음 사시면 혹시나 사게 되면 안에 이렇게 한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찐득한 어떤 소스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부터는 한 이 정도는 다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이나 뭐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이 기름을 따라내서 버려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기름이랑 이거 양을 좀 잘 이렇게 버물려가지고 그거를 같이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소스를 또 넣을 때도 우리도 열심히 섞어줘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기름이 좋아요. 그럼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섞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통에다 담아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건 잠깐 제껴두고 그다음 이제 간단하게 들어갈 것들. 자, 다진 마늘입니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 넣는데 제가 넣는 양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파랑 양파. 이것도 다 취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없으면 안 된다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1,000원밖에 안 해요. 개꿀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으면 된다 없으면 된다 말이 많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고기가 좋아요. 근데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절이 계절이라 그런지 3,500원 개비싸죠? 그리고 이거 차슈.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남은 건데 딱 3개가 남았네요. 오늘 3개 할 줄 어떻게 알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거 아부리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초심플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플한 것부터입니다. 초심플입니다. 대파를 다 쓸 것 같진 않고 이런 것만 해서 이것도 송송송 쓸 건데 저는 반만 좀 얘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반 정도 내주고 썰겠습니다. 다반 주고 그 다음에 양파도 절반이나 안 쓸 것 같은데 양파 이거 밑둥 이거 자르지 마시고 남겨둬야지 이게 찹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만큼만 쓸 거니까 나는 이만큼만 남겨두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했더니 결과가 안 좋네요. 그래서 이것도 담아두겠습니다. 아, 이래서 중심도를 써야 돼. 양파 같은 경우는 너무 매워. 양파 같은 경우는 이게 매운기 뺀다고 물에 담가놓고 써도 돼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양파가 그냥 좋아요. 그냥 그렇게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소개를 못 드렸던 면. 이거는 우마이도 면이라고 저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냉동 라면 면입니다. 냉동 라면 면. 냉동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좋다 뭐 생면이 더 맛있다 뭐 건면이 더 맛있다 생면이 좋고 건면이 좋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어차피 다 좋아하시는 거는 갈리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더 구하기 쉬운 면으로 일단 구해왔으니까 저는 생면을 쓰고 있지만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일단 처음 거를 만들 때는 다른 부수 재료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최소화해가지고 어떤가 이런 거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것저것 또 추가할 게 있다면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쉽게 정말 이렇게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거 그릇을 처음에 데우죠. 보통 이게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그릇을 데우기도 합니다. 제가 보통 느끼기에는 전부 물 10대 소스 1로 맞추시면 돼요.
물 10, 소스 1. 물 10, 소스 1. 대다수의 소스들이 약간 그런 타입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다 뜨거운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여기 소스를 붓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면부터 일단 넣어 놓고 얘를.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아, 소스. 제가 물을 300 넣을 거기 때문에 소스를 30을 넣고 이렇게 열심히 저어가지고 잘 섞이게 해서 소스 30을 먼저 붓고, 뜨거운 물 300. 면. 대파. 대파 큰 테이블 스푼 넣으세요. 그 다음에 마늘 약간. 차슈.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일단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불어가지고 나중에 먹으면은 네 맛도 내 맛도 안 나요. 맛있다. 아, 회의감 드는데? 이러면? 맛있습니다. 일단 면 같은 경우는 조금 생면에서 얇은 생면 먹는 것처럼 그런 똑똑 끊기는 식감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그렇게까지 익히지 않았고, 저는 한 30초 정도 삶았습니다. 면 자체를. 그랬더니 조금 그냥 우리나라 국수 같은 느낌? 국수 조금 덜 익은 국수? 그 정도 느낌에 나왔고요. 텍스처가. 차슈를 아까 요 그릇 위에서 토치를 했더니 나름대로 이렇게 불맛 같은 것도 나고 그러네요. 물론 토치가 없으면 프라이팬에 구워서 올리셔도 전혀 상관없겠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가지고 물에만 섞어도 이렇게 편안하고 쉽게 인스턴트 라면처럼 먹을 수 있다는 걸 조금 증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좀 채워놓을게요. 일단 물을 제가 400cc 가져왔습니다. 400cc 집에서 쓰던 건데, 400cc에다가 똑같이 소스 30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넣었던 마늘, 마늘도 1티스푼.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백종원 형님 멸치. 여기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거 할 때도 많이 쓰는데 백종원 형님 멸치 두 개만 넣고, 이건 다시마. 다시마 쪼매난 거 하나 넣고 그래가지고 살짝 끓일게요. 제가 또 니보시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니보시가 또 들어가야지 저는 또 맛있더라고요. 얘가 조금 우러날 정도만 끓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다른 추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거 넣으셔도, 뭐 새우 있으면 새우 넣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어패류나 뭐 등등 원하는 거 있으면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자체에서 그냥 기름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것도 여기에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이 너무 약한가? 어떤지 맛을. 좋아. 이게 훈연한 멸치랑 다시마가 들어가서 그런지 좀 더 우동스러운 느낌? 좀 더 시원한 느낌? 이런 게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역시나 마늘을 넣는 순간 제품의 느낌이 많이 사라지네요. 저는 그래서 정말 마늘을 좋아하는데, 마늘이 들어가니까 그런 느낌도 많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네가 아까 전에 제가 일부러 400cc 정도를 넣었잖아요. 육수가 날아갈 걸 감안하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 끓였으면은 이제 면을 갈아가지고 얘는 거르고 면을 넣어서 이 국물이랑 바로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대파 넣고 양파도 넣고 차슈도 올리고 숙주 해서 야채 야사이 라면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숙주까지 올려가지고, 아까 국물에는 멸치랑 다시마를 더 더하고 숙주까지 올려가지고 뭐 야채 라면? 오! 다음 라면 바꿔야겠다. 한번 해보았습니다. 숙주를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잘 나오라고 넣었어요. 그래서 면은 아까보다 좀 덜 삶아봤고, 아까 전에는 30초를 조금 넘게 삶았는데 지금은 이거는 20초 삶았습니다. 어느 정도 해동한 상태입니다. 확실히 딱딱한 느낌이 좀 더 있네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건 너무 국수 같아서. 아니 냉동인데 맛있는데? 양파도 들어있고. 집에서 만약에 드실 거면 이 정도로도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깔끔하다. 어우 땀나. 약간
술 먹고 나서 먹으면 진짜 좋겠다. 아침에 그 북엇국 끓이는 것보다 이거 끓이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 쑥도 있는 것도 괜찮네. 하지만 난 안 넣어야지. 일단 이거는 이렇게 해두고 다음 라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배추를 좀 썰고 쑥주 먹고 싶으신 만큼 씻어가지고 준비해 주십니다. 절단 꽃게를 가져왔거든요. 이번에는 꽃게를 넣어가지고 또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절단 꽃게는 혹시나 사시면은 여기 안쪽에 보면 가끔씩 낚싯줄이 있어요. 낚싯줄 그런 거 있나 없나 이제 씻으면서 꼼꼼히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 이런 거 있으면은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랑 저거랑은 제가 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양배추는 채 썰 건데 이만큼 다 필요 안 하나? 다 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쪽에 얇은 부분만 먹고 싶어가지고 속에는 좀 두꺼워서 바깥쪽에 얇은 부분만 쓸 거거든요. 접어가지고 채 썰어서 두께 한번 원하시는 대로 해서 또 보관해 주시고, 이제다가 이번에도 물 400 정도 넣어놓고 소스, 시원하면 소스 30, 다진 마늘 티스푼. 혹시나 이거 꽃게 비린내가 심하면 술에다가 씻어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안심해서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춧가루 한 큰술 넣고 얘는 이렇게 잘 끓여줄게요. 이게 고춧가루가 끓으면서 나중에 국물이 좀 더 불그스름해지고 약간 꽃게탕? 꽃게 매운탕?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우렸는데 색깔이 약간 매운탕 같이 나왔습니다. 오, 이건 꽃게 매운탕입니다. 좋았어. 그럼 일단 이거를 저 잠깐 걸로, 이거는 체에다가 거르고 꽃게는 살려올게요. 뭔가 꽃게는 아깝네. 그리고 이거는 올리브오일인데 엑스트라 버진은 아닌 것 같아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는 아니고 그냥 올리브유. 이거를 좀 데우겠습니다. 따뜻하게 한 150도? 여기서 하면은 제가 딴 걸 못하니까 저쪽에서 데워올게요. 아까 만든 국물 씻어놨던 숙주 양배추 파 남은 거 전부 다 넣습니다. 한 큰술 나와요. 한 큰술. 최대한 좀 위쪽에 부어줄게요. 양파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다진 마늘도 위에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차슈. 그래서 야채 꽃게탕 라면 이게 완성을 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추 뿌려 먹어야지. 일단 이거는 제가 맛만 보고 어떤 아저씨가 놀러 왔는데 그 친구한테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 안녕하세요, 제 친구입니다. 한번 제 3자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근데 진짜 맛있겠다. 그럼 밥 먹었어요? 나는 아까 두 그릇이나 먹었어. 어떻게 먹어야 되지? 잘 섞어서. 처음 보는 라면 같은데요. 한 입 가득 먹어보겠습니다. 자고 일어난 지 한 시간 됐는데. 와. 괜찮아? 이게 파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요. 주로 맛있는데요. 이게 무슨 맛이지? 진심으로 진짜 맛있어요. 다 먹으면 돼요? 응. 이거 팔면은 잘 팔리겠다. 맛도 비주얼도 최고인데요. 이거 팔면 이제 마제 수업에서 일로 넘어올 땐요. 이게 마늘인데 잘 섞어가지고 한번 구워져서 튀겨져 잤다 그래야 되나? 이거 제품으로 만든 거라면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떤 제품이요? 이거 라면용 제품이 따로 나오거든. 그때 네 먹었던 거. 그때 그 뭐냐, 텐동 내가 예전에 만들었을 때 그때 국물 줬다 이거. 네. 그 국물로 만든 거야. 근데 밥 말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국물에서 나는 맛이 이 마늘 그런 향이네. 근데 오늘은 그 뭐고 이거 아직도 모르겠노. 아리야케 공황 시오라면 이거 소스, 스프, 뭐든 어떻게 부르든 국물에 합류해서 먹는 이 아이를 가지고 나서
한 세 종류의 라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다 이렇게 제가 만든 세 가지 말고도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취향에 맞는 것들 그런 거 이용하셔서 맛있는 라면 만들어 드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주셔서 받아온 거예요. 이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 얼추 비슷한 거라든지 이런 걸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드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시오 타레 소스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향미우들 그런 거 만드는 거 있는데 그거가 합쳐져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가지고 아마 맹물을 넣어도 그만큼의 어떤 맛이 올라오지 않을까. 물론 그냥 제품만 먹었을 때도 괜찮고 괜찮았지만 그래도 제품 맛이라는 게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제품 맛도 좀 많이 가려주면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라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동생이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브랜드 제품들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서 파는 제품들 사용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제가 틈틈이 생각나는 대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것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시오라면 스프 가지고 시오라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상한 야채 꽃게라면까지 만들어 봤는데 다음에는 다른 제품을 가지고 그 제품을 또 만들어서 재밌게 드실 수 있는 재밌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충이었습니다.